점을 쌓아가면서 이 상위권에 랭크되기 위한 이 경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하나원큐 캐리그원 2022 4라운드를 통해 이제 첫 만남을 갖게 되는 김천과 서울이고요. 롤 경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회복에 주력을 했다라고 밝혀줬습니다. 네. 다시 이선우 전개. 박스북은 주고받고 네, 권창훈까지 올 수 있나요? 자, 오른쪽 권창훈 쪽 박스 쪽 일단은 살려냈어요. 틀어놓고 조규성 슈팅! 수비 받고 벗어납니다. 코너킥 이태석이 끌어냈습니다. 아, 위험하죠? 오, 슛! 막았어! 아, 지체 없이 오랜만에 때려봤던 조규성. 지금 골키 왼쪽 상단을 노렸던 것 같은데요. 네, 명확하게 이제 패스가 전달되지 못했던 수비 진영에서의 실수가 곧바로 슈팅으로 이어졌는데요. 조규성 선수 아주 날카로운 슈팅이었습니다. 네. 뛰어졌고요. 박스북으로 해서 수비가 막아냅니다. 지원하기 첫 터치. 원투 패스 전달이 됐어요. 스피를 높입니다. 자, 수비의 방해도 이겨냈습니다. 지현아 중앙으로 다시 밀어주나요? 전달이 끝이야! 약했어요. 약했습니다. 조규성. 조규성 선수까지 연결이 됐는데 슈팅이 좀 약했네요. 네. 보시면 스피드 있게 잘 치고 들어갔고요. 여기서 네, 안쪽으로 치고 들어 저 움직임 아주 좋았습니다. 네. 자, 왼발로 김한길 선수가 자 그대로 오른쪽 권창훈 선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네네. 김한길 중앙으로 조규성 왼발 골키퍼 양아비. 자, 세컨볼 세컨볼 아직 살아 있습니다. 조규성 선수의 왼발 슛. 자, 예리하게 또 낮게 깔려갔는데요. 오늘 조규성 선수 왼발이 아주 날카롭습니다. 네, 이미 두 골을 만들어냈고 아 지금 만약 막지 않았다면 그대로 빨려 들어가는 절묘한 코스였습니다. 나상호 코너킥 뛰어줬고요. 헤더. 자, 다시 한번 측면으로 흘러가는 볼. 야, 엄청 조규성이 달려가는데요. 잡아냈습니다. 조규성 반대편에 지현학도 달리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서 조규성 서서히 중앙으로 이동. 자, 직접 이번에 오른발 막았어요. 양한빈. 아, 조규성 선수의 발끝이 뜨겁습니다. 저렇게 지금 후반 80분이 지났는데 저런 스프린트를 보여주면서 슈팅까지 연결할 수 있다는 거. 네. 교수 선수가 얼마나 준비가 잘 되어 있는지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김천의 점유율이 좀 높아지고 있고요. 패스도 살아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한 번에 들어가 조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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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 조규성의 선제골! 홈팀 김천이 1대0으로 먼저 앞서갑니다. 결국은 조규성이었습니다. 자, 중앙에서 한 번에 찔러주는 패스가 절묘했고요. 깔끔한 마무리. 자, 이제는 국가대표 공격수로 성장해 있는 조규성의 왼발 피니시였습니다. 아, 네, 골키퍼는 뒤어 상단으로 아주 강력한 슈팅을 보여줬는데요. 네, 네, 조규성 선수도 홈에서는 이렇게 되면 두 번째 경기, 두 경기 모두 골을 기록하면서 홈팬들을 열광시키고 있습니다. 홈? 네, 왔을 때 어떤 플레이를 할지 미리 생각을 해놓기 때문에 그런 플레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볼을 끌어냈고요. 아, 찔러줬습니다. 권창훈이에요. 좋아해서 샷! 골! 골! 이번에는 권창훈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네, 아주 완벽한 패스가 있었죠. 지금도 시작은 이영재 선수였고요. 네. 이영재, 권창훈 그리고 가볍게 왼발로 찔러 넣었던 조규성. 그저 발만 대는 게 사실 쉽지는 않아요. 네. 네. 근데 또 조규성 선수가 침착하게 좋은 마무리를 보여줬습니다. 네. 네, FC 서울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지금 신구 조화가 아주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20대 초반 선수와 30대 중반 선수까지. 아, 네, 아 왼쪽 좋은 패스가 들어갔습니다. 자, 측면에서 터치라인 안쪽 살려냈고요. 박스 안쪽 세 명의 동료가 있습니다. 고승범 다시 왼쪽으로 오른발 뛰어줬는데 기성이 맞고 굴절. 오스마르가 버텨냈습니다. 유인수가 잘 뽑아냅니다. 박지수의 원터치 뒷공간 조규성을 향하는 패스. 조규성 잡아냈습니다. 박스 안쪽 조규성 잡아놓고 기성용을 앞에 두고 왼발 반대편으로 멀리 벗어납니다. 바로 이 부분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터치로 뒷공간을 노리는 패스가 나와야지 서울의 수비를 흔들 수가 있습니다. 네, 기성용을 앞에 두고 이 왼발. 자, 홈 개막전은 이제 3월 19일 울산을 상대한 이후에 제주와 홈 개막전을 준비하겠고요. 그 경기가 또 구자철 기성용의 만남이 되겠네요. 아, 또 기대가 되는 부분인데요. 네, 이제 지현학 선수가 교체 아웃이 됐고요. 박상혁, 권혁규 선수가 투입됐습니다. 조규성이 앞쪽으로 짧게 박상혁 살려냈고 반대편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네, 파울은 선되지 않았습니다. 정현철 수로 패스! 이 터치는 좀 길었군요. 자, 위치도 업사이드 위치였습니다.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힘을 얻을 수 있는 거기 골인데요. 아, 지현학 선수가 앞쪽으로 자 조규성 가슴을 잡아놓고 박스 안쪽에서 아, 돌아섭니다.
중앙으로 짧게 이영재예요. 잡아놓고 이영재 다시 백힐. 고승범 이영재 원투패스. 아, 전달되지 못합니다. 네, 아주 네, 과감하게 슈팅을 때려서 득점으로 연결시켰습니다. 아, 다시 한번 압박해보는 조규성 선수고요. 발걸음이 한결 더 가벼워졌습니다. 오른쪽 박지수가 높게 걷어냅니다. 조규성과 기성용이 또 한번 충돌하는데요. 오스마르 헤더. 골을 기록해야, 네, 골을 기록한 선수만이 좀 편안한 밤을 맞이할 수 있겠고요. 자, 아직 두 선수 모두 기회 남아 있습니다. 자, 조규성의 터치, 터치라인을 벗어났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다음 일정이 만만치 않은 울산 원정 경기인 서울이기 때문에 나상호 볼을 끌어냈습니다. 박상혁의 볼 차단. 조규성. 자, 등지면서 볼을 지켜내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두 팀의 사라드반 대결이 종료됩니다. 조규성의 멀티골을 앞세운 홈팀 김천 상무가 서울을 제압하면서 시즌 두 번째 승리를 따냅니다.